웃음> 봐봐. 어, 착각함. 이렇게 설계를 좀 해주고. 살짝 반스러운 위치에다 갑시다. 상대가 조합이 좀 빡세가지고. 박스만으로 이거 얘네를 여기다 유인하기에는 좀 힘들어. 마나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 너는 뒤졌다. 내 리시 안 하네. 역버프구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망했군요. 라인에다 설계할 거야. 아, 잘못했어. 이게 전멸이 없어가지고 좀 초반에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경험치 하나 먹어주고 발기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니 미드에서 저렇게 이드로 본다. 미리 박스를 깔아놓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발기 먹으려고 여기다 하나 깔아놓은 거거든요. 자, 먹어주고 라인 뽑기. 이런 개꿀이 있나. 큐 찍고. 아하, 가소롭구나. 가소롭구나. 어디 한번 때려보거라. 소잔이라. 그냥 무난무난하게 버티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타고선 없다.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내 대포 강타로 먹고. 뭐 한번 해볼 때 와드 안 박냐? 얘도 소호자구나. 까꿍. 소호자 한번 빼줘야지. 네. 네. 예, 정확했다. 뭔가 손해 같은데, 근데. 정글 빼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저, 뭐, 안 된다. 이게 라인 주도권이 있어야 뭘, 상대 정글을 들어간다든지 하는데, 라인에 박혀있으니까 뭔가 좀 답답한데? 발기가 곧 돌아오거든요? 돌아다닐 때가 된 건가? 위에 있었거든요? 아니, 없잖아! 늑대라도.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 이러면 만화책 안 돼. 바이게를 독식하는 서포터가 있다? 이러면 만화 관리. 오. 근데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강타로 이렇게 카본산이 터진다는 점. 만화 관리가 좀 빡세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 브라운 루시안, 저 조합 상대 치고는 괜찮은데? 상대가 못해서 그런가?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골드가 벌써 천 골드가 모였는데? 일단은 요렇게 들고 갑시다. 아, 잠깐만. 요거가 또 빼먹을 수 없죠. 요정해보죠. 만화 관리를 위해서 가는 갓 효율템. 바이게가 또 밑에거든요? 또 바이게 보러 가야지. 바로 갑시다, 바로. 여기 경험치 좀 같이 얻어먹고. 타고산으로 하나, 아, 하나 먹어주고. 바이게 다시. 바이게 독식하는 너무 양아치 같은 서폿인데? 그렇지 않아요? 강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바이게 냠냠해놓고. 아, 개꿀맛! 아, 맛있다. 오, 싸워볼 티어? 아. 이런 모세가 있나. 탑이 너무 핫플레이스라서 싸우가 바텀으로 올 생각을 전혀 안 하네. 약간 진짜 미해본 들고 오는 탱서폿 같은 느낌? 아, 마나 관리 너무 빡세다, 이거. 링 안 돼? 어? 잠깐만, 만화가 없어요. 아, 만화가 없어! 아, 만화가 없어! 오? 괜히 되겠네. 분신이 열리라네. 얘, 바이게 처음 먹는 거 아니냐, 저거? 야, 이리 와, 이거 먹어. 강타가 두 개라고. 아, 이제 좀 만화 관리가 되겠다. 어? 뭐하냐? 아주 좋아, 이거.
원딜 레벨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은근히 한몫하는 것 같은데? 샤코가 라인을 비워도 샤코가 뭐 상대 정글 빼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라인이 맞춰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원딜 레벨 차이가 난다? 가면 갈수록? 그거 하나는 좋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쓸만함. 반스런 위치 박스 하나만 더 깔아주고 이쪽 들어가볼까? 짜오가 위쪽에 있을 거거든요? 어, 잠깐만 위쪽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먹어주고 얘 피 왜 이러냐. 샤코 좋아 아주 좋아. 뭐야 갑자기? 막아주고 정글러가 그러니까 정글러 입장에서는 상대 정글 계속 카운터 쳐주니까 이게 레벨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없다. 아 잠깐만 아. 뭘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강타로 못 먹은 거는 눈 감아주세요. 어 뭔가 게임이 내가 하던 게임이 아니야. 아 발게 나왔다. 발게 먹어야지. 카밀이 위쪽에 이제 갔으니까 이것도 강타 있으니까 발게 먹기 진짜 쉽거든요. 이거 박스 있으면은 진짜 먹기 쉬워요. 이거 발게 타고난 터트려주고 털게 해주고 이게 은근히 하나 둘씩 빼먹는데 안녕. 아 끊겼어. 어서오세요 거기는 지우개요. 철거르는 효과를 이제 보겠구만. 어그로 미안 미안 아깝실게 미안 갈게. 너무 깝쳤다. 죽을 뻔했다. 자 이제 부적 팔아도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사의 맹세 기사의 맹세 갑시다. 나도 강타인데 슬로우인데 슬로우라고 슬로우라고 친구 피해주고 점화 걸어주고 평타 평타 2 걷고 도덕하고 점화 걸어주고 어 죽어줘 죽어줘 나이스. 아 오늘 분신이 너무 열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샤코예요. 혹시 도벽이냐? 아니지. 순간 도벽인 줄 알고 기분 나쁠 뻔했어. 버스의 맹세 갑시다. 돈을 더 벌어서 갑시다. 전 일단 정글이거든요. 아 정글이란다. 전 일단 정글이거든요. 강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거든. 정글은 제가 다 털어줬어. 이러면은 기사의 맹세 버스의 맹세를 뽑아주고 이 정글을 또 내가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상대 정글을 말리게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비워도 박스 하나 두 개 정도 원딜한테 투자해놓고 간다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얼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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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 개꿀잼판인데? 여기 블루가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나만. 아! 지금! 아! 아니야. 빤스러네, 이 친구야! 딜 올려봤자니까, 이거, 공 찍읍시다. 아, 죽나? 너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운명을 받아들이세요.